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요,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 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고,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너희를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나온다고. 근데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보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럼 우리는 우리의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니까요, 대응교회이지만 내가 교회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철학도 아니고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접하고 있는, 아니죠,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 하죠. 아멘, 아멘. 그 아멘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통과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삶은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네 밭을 설명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예전에는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비유를 밭의 비유라고 설명을 해요. 예, 밭의 비유가 맞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는 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죠. 다만 말씀을 받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열매가 뭐냐면 두 번째 단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고 있다면 내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고난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막 엄청난 예화를 했잖아요. 제 당뇨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서 저녁을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두 사람이, 당신 식당에 못 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안 먹는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안 먹는다고 했어? 저도 흥분한 거예요. 그 얘기는 국수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마치 안 먹는 것처럼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배는 고픈데? 그랬더니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앉았더니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목사님 드시네요? 그때 저의 그 변명은 뭐였냐면 한 젓가락만 먹으려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요 뭐라고 하냐면, 점심 안 드시면요 제가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드시라고 했어요. 다 뒤집어 썼어요.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삶을 바꾸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건강을 위해서 빵 안 먹고 그리고 밀가루 안 먹고 그렇게 살기로 했으면 무엇이 시작되냐면 내가 즐기던 거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죠. 빵 못 먹는 거 이게 고통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돼야 되니까, 우상을 섬기던 삶하고 달라져야 되니까 당연히 그게 고난인 거죠.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야 되니까요. 당장 명절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역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닥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명절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 계시면 여러분이 더 많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먼저 가시고 제일 늦게 오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본을 보이셔야죠. 내가 그 제사에 참석할 수는 없고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그게 고난이에요. 불편해지는 게 고난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고 아픔인 거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인 고난을 받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동족들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 믿었으니까요. 우상을 버렸으니까요. 그동안 해오던 모든 습관을 버렸으니까요. 고난을 받는 거죠. 그 고난의 표시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해석이 되지 않으면 고난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또 이런 문제가 있나? 나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올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어디 가서 점을 봐야 되나?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실 그것은요, 해석이 되셔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것이 해석이 되면 고난이 복이 돼요. 근데 해석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 고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목장에도 그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안 풀리죠? 힘든 일만 생기죠? 당연해요. 근데 그 당연한 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한 실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 구분이 되셔야 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것은 내 실수 때문에 고난받아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 친한 친구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로 그 탄원서를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근데 탄원서를 쓰는데 고민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걸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탄원서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판사님, 이 친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좀 감형해 주세요. 이런 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쓰다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판사님, 이 친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 목사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삶을 쭉 볼 때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정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허용할 수 있는 최고의 범위 안에서, 법의 범위 안에서 최선의 부분을 판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요, 그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 변호사한테. 자기가 40년 변호사를 했는데 이런 탄원서는 처음 봤대요. 근데 판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구형을요, 25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죠.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1심을 했는데 판사가 7년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저 형량을 구형한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가 다시 항소를 했어요. 너무 적으니까. 25년 구형했는데 7년을 구형했으니까 다시 이제 한번 재판을 하겠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죄를 졌든 안 졌든 간에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친구가 항소 안 했어요. 항소하면 또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소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또 재심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되어지는, 해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고난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으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3번 같이 읽죠. 서로를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고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뜨거운지, 너희를 보면, 너희가 이렇게 고난받는 걸 보면, 고난받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걸 보면, 너희를 보면 내 면류관 같다, 최고라는 거예요. 너희만 보면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영광이고 기쁨이고.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의 우리의 공동체는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보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기쁘다, 너를 보니까 영광스럽다, 너 보니까 정말 즐겁고, 너는 정말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의 그 남편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당신은 내 면류관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이 내 기쁨이야. 당신이 정말 영광이야. 당신밖에는 없어. 이렇게 고백 들으셔야 돼요. 왜 웃으시나요? 반면에 여러분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이 내 면류관이야. 당신 아니면, 남자들은 그 한마디에 뿅 가거든요. 이번 명절에 팁을 하나 드릴까요? 남편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남편들이 소파에 누워있지 않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가셔서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는 없어. 이 명절에 정말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야. 그 한마디 하시면요, 아마 내일부터요, 시키지 않아도 전 붙이고 계실 거예요. 내 아침 새벽에 막 전 붙이고 있을 거예요. 이 팁을 우리 집사람이 같이 듣고 있군요. 큰일 났습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여겼대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를 생각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롭고, 내가 많이 갖고. 근데 성경의 말씀은요, 너를 향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기쁘고, 당신이 내 면류관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 안에 있는 시끄러움들이 가라앉는 거죠. 기억나시죠? 용각사는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정말 명품이에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분말이니까요. 분말이니까, 콩 가루니까 결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소리가 나냐면요, 이 안에 알갱이가 많아서 그래요.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그 안에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죠. 그래서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돌짝밭이라서 그래요. 가시덤불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갈아엎어져서, 그래서 선지자의 고백처럼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그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걸 계속. 그래서 이게 부드러워지면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인데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통과해서 나를 막 움직였던 그 은혜, 놀라운 은혜. 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암송했던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참 놀랍죠.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우리 공동체에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룹마다 그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듣던 말씀인데 알던 말씀인데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역사하고 어느 날 참 우울하고 힘든데 어느 한 구절 말씀, 어떤 찬양의 한 소절이 그냥 머리에 스쳐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로하죠. 참 두렵고 힘든데 어떤 말씀 하나가 나를 꽉 붙잡아 주시죠. 예, 그게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귀한 목장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경험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거 반드시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들이 뭔가, 이게 확인되셔야 고난이 고난이 되지 않아요. C.S. 루이스는 말하죠.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싸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축복을 경험하려면요, 이 보자기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언제 오냐면 이 고난이 해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 잘못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인가가 구별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한 후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시는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맛이 해 드시고요, 그리고 기쁜 얼굴로 또 주일날 만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목자들 또 목원들을 위해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양 양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동인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잘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장을 운영하며 때로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잘 감당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목장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